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기경중명 10번째 문제 풀어보겠는데요. 자, 우변 문제는 백선입니다. 백선. 자, 요걸 하기 전에 먼저 이거를 제가 현역 기경 문제에서 보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이런 문제.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에서 흙이 요걸 제가 이제 애들한테 저기 강의할 때는 요 상자 모양이라고 그래요. 요 상자 모양은 그냥은 죽습니다. 근데 어떤 여기가 젖히는 게 선수가 되면은 예를 들면 뭐 흙돌이 이런 데 있어 갖고 흙이 이렇게 젖히는 게 선수가 될 때만 살아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젖힌 쪽으로 꼬부리면 삽니다. 백이 치중하는 수가 있고 먹여치는 수가 있는데요. 먹여치면은 한 집을 만들고 삽니다. 치중하면 나서 이게 연결이 안 되죠. 이걸 따먹을 때 이렇게 삽니다. 자, 그러면은 꼬부렸을 때 치중을 하면 이제 먹여치지 못하게 이쪽을 놓죠. 백이 놓으면 놓고 연결해서 빅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걸 상자 모양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상자 모양은 자체적으로는 죽어요, 무조건. 예를 들면은 뭐 이런데 백돌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선수가 안될거 아니에요. 젖히면 선수가 안 되면 그냥 젖혀서 죽습니다. 그냥 오공도로. 이 젖혔을 때 그냥 젖혀서 죽습니다. 오공도로. 그런데 젖히는 게 선수가 됐다. 그럴 때는 산다 이겁니다. 어느 쪽으로 꼬부려서. 그러니까 그거의 연장선입니다. 요 문제가 복잡은 하지만 결국은 요 상자 모양인데 이게 선수가 되든지 이게 선수가 되면은 이렇게 뻗어서 살죠. 육궁으로. 그러니까 또 젖히는 게 선수가 된다? 그럼 젖힌 쪽으로 꼬부려서 산다 그랬죠. 먹여치면 이렇게 해서 사는 거고 치중 가면 여기를 이어서 연결하면 여기를 나서 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종의 이거나 뻗는 수나 젖히는 수를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사전 작업을 하는 겁니다, 바둑이. 그러니까 고수들은 벌써 이런 형태가 딱 나오면 아, 젖히는 걸 선수로 해야지, 아니 뻗는 걸 선수로 해야지 해서 이 옆에 돌에 사전 공작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한번 끼워보는 거죠, 이렇게. 아유, 그래, 흑의 입장에서는 아이, 뭐 이거 장난하나? 이거 뭐 이딴 수를 또 해놓고 아이, 뭐 장난. 이때는 걸려들었죠. 백이 단수를 칩니다. 딸때 뻗어서 육궁으로 살죠. 그러니까 이렇듯 꼼수에 걸리고 나서 아 꼼수 그러는 거는 자기 본인이 멍청하다는 뜻이에요. 꼼수에 걸리질 않는 게 현명한 현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끊었을 때 단수 치면 뻗었을 때 자, 흙은 여기로 오면 이게 선수니까 이걸 연결하겠죠. 자, 이때는 단수를 쳐서 아까 말씀드렸죠. 젖히는 게 선수가 됐어요. 그럼 젖힌 쪽으로 꼬부립니다. 자, 이제는 살았습니다. 왜? 먹여칠 때 이걸 따면 죽죠, 무조건. 치중 가서 어떤 수가 있다? 먹여칠 때한 집을 만든다. 치중감은 한쪽을 잡고 연결을 못하죠. 따먹을 때 이렇게 나서 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상자 모양은 10번으로 가서 젖히는 게 선수가 되면은 산다. 요것만 기억하시고 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선수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전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건 정상적인 수죠. 그래서 이렇게 산다. 자, 다음엔 좌변 문제. 아래 문제는 흙도 요 자체적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요거는 흙이 둘 차례죠. 흙이 살려고 그러면 치중을 갑니다. 여기서처럼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작업이 안 되죠. 뭔가 느낌상. 그죠? 아무 수도 안 돼요. 이쪽은 아니에요, 지금. 요쪽. 하여튼 뭔가 여기에 백 모양하고 흙 모양하고의 경계선에 요쪽에 뭔가 틈새가 보입니다. 약간의. 선수되는 모양이라든지 그럼 일단 치중을 하고 놨을 때자 백이 이 흙을 잡으려면 두 가지가 방법이 있죠. 일로 나가든가 옥집을 만들든가. 자 이쪽으로 나가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있죠. 강의를 통해서 일선의 급선은 입구자가 많다. 자 요거는 여기 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놓는 건안 되죠. 살아버리니까 이렇게 놨을 때 흙은 요 뻗는 수를 노리고 선수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수를. 그럼 백이 어딜 할 수가 없죠. 이런데 자충을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여기 한집못 만들게 여기를 놓습니까? 이것도 그냥 단수만 쳐도 되고 여기를 뻗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백이 여기 놓는 수는 흙이 입구자를 해서 사는 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백이 붙였을 때는 흙은 이렇게 해도 살고 이왕이면 더 많이,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놓으면 백이 여기를 놓습니다.
이때는 따먹으면 당연히 옥집으로 죽는데 어떤 수가 있죠? 치받는 수가 있죠. 놓으면 딸 때 먹여쳐야 되는데 지금 이게 단수가 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따먹으면 여기 놓을 때 이렇게 해서 흙이 삽니다. 그러니까 백이 여기를 붙여도 흙은 이렇게 해서 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살아야죠. 자, 이거 옥집 대고 끊어지는데요 하고 놓으면은 따먹으면서 이 전체가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자세까지 흙한테 오기 때문에 이것도 삽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를 두면 흙이 여기에 백의 약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살 수가 있다. 여기 놓으면 이렇게 해서 살고 놓으면은 치받고 이게 확실하죠? 놓을 때 단수 쳐서 놓으면 단수 치고 따먹을 때 이렇게 산다. 자, 그렇죠. 항상 사활을 생각하실 때는요, 이 자체에서는 못 살지만 약한 쪽으로 자꾸 공략을 해서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굉장한 고수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자, 오늘 강의 10번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번에도 11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